대통령실과 경호처가 58억 원의 예산을 추가 요청한 사실이 또다시 드러났습니다. 당선인 시절 윤석열 대통령은 국방부 청사 리모델링 비용이 252억 원이라고 했지만 리모델링 성격의 추가 예산이 요청된 것입니다. 대통령실은 이미 250억 원을 예비비로 사용했고 경호처도 100억 원을 들여 옮겼습니다. 이 정도면 대통령실 이전은 국민과의 소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 혈세를 흥청망청 쓰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화장실 설치에 7억 원, 대통령실 이전 1주년 기념행사에 5억 원, 매드카페 제작에 8천만 원 등 줄줄이 사탕처럼 이어지는 대통령실 이전 비용은 끝이 없습니다.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얼마 전 국방부 장관이 3천억 원까지 수용될 수 있다고 밝힌 합참 이전 비용입니다. 그런데 정작 올해 예산 안에는 이론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언급한 예산들을 3천억 합참 이전 비용과 비교하면 아직 본격 시작도 안 한 셈인데 이 예산도 나중에 꼼수로 몰래 끼워넣을 작정입니까? 국민 앞에서 긴축 재정만 읊조리면서 정부가 하고 싶은 것엔 한치의 망설임도 없습니다. 결국 민생만 지어 짜서 줄인 선택적 긴축 재정입니다. 초부자 감세로 재벌 대기업엔 숨통을 틔워주고 대통령과 정부가 원하는 사업엔 예산 빗장을 끝없이 풀다 보니 정작 가장 힘들고 절실한 청년, 노인, 장애인 일자리, 공공임대주택, 취약계층 지원 등의 예산만 줄줄이 삭감하는 것입니다. 오늘 미국은 3회 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했습니다. 1,400원대 환율이 환율로 이미 올랐다고 합니다. 저성장 고물가 사상 최대의 무역 적자 등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퍼펙트 스톰 위기가 점점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내년은 2% 성장도 장담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힘들어질 거라고 합니다. 국민 삶을 벼랑 끝으로 모으는 복합 위기 앞에서 윤석열 정부의 초부자 감세 무차별적 혈세 낭비를 결코 자시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민에게 버팀목이 되는 민생 예산을 반드시 살려내기 위해 조만간 의원총회를 열겠습니다. 이를 통해 윤석열 정부 내 무려 60조 원에 달하는 초부자 감세를 반드시 막아내고 혈세 낭비가 없도록 영민관 신축과 같은 국민 기반 예산은 확실히 깎아서 그 재원으로 국민의 팍팍한 삶을 보듬는 소중한 민생 예산으로 제대로 쓰자는 총의를 모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